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는 농수산식품 수출 전문 기관으로서 K푸드의 우수성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해서 매년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식품 수출 업체와 1대1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유럽, 중동 등 34개 국가 133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했으며 3일 동안 국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200개사와 1대1 매칭 대면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3년 만에 처음으로 온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해외 바이어들과 접촉을 통해 제품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새로운 유망 아이템 발굴과 해외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서 수출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올해 10월 말 기준 농수산식품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9% 이상 증가한 역대 최고치인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방역 상황에 맞는 온 오프라인 대규모 마케팅 확대, 수출 유망 전략 품목의 육성, 그리고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인 120달러를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